자, 오늘은 논어 학이 편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하왈 현현호대 역색하며 사 부모호대 능갈 기력하며 사 군호대 능치 기신하며 여 붕우 교호대 언이 유신이면 수왈 미학이라도 오필 위지 학의라 하리라. 이 자하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실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자하의 말을 한번 보시죠. 현현호대 역색하며. 이게 겹치면 위에 있는 현자는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을, 즉, 현인을 현인 대우하되, 현인처럼 생각하되, 현명한 사람을 현명하게 대하기를 역색하며, 역색이라고 할때 이거를 뭐 해설이 분분하긴 한데, 여기 있는 해석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색은 색입니다. 섹스입니다. 그 색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여기 현인 좋아하는 마음과 바꾼단 말이지. 남자는 여자 좋아하는 마음처럼 현인을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 좋아하는 마음처럼 현인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사 부모호대 아버지나 어머니 섬기되 능갈 기력하며, 능히 그 힘을 다하며, 자기 능력 있는 대로 부모님을 다 섬기며, 사 군호대 능치 기신하며, 군주를 섬기되 임금을 섬기되 능히 그 몸을 다하며 이 치자는 이룰 치, 받칠 치뭐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요. 그 몸에 그 몸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게 하며 여 붕우 교호대 친구와 더불어 사귀되 언이 유신이면 말한 것에 믿음이 있게 되면 수왈 미학이라도 오필 위지 학의라 하리라. 비록 여기 미자는 부정사긴 하지만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비록 아직 배우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위지 학의라 하리라. 그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노라. 이게 다 거의 행동면에 관련된 거죠. 자하는 공자 제자니, 자하는 공자의 제자이니, 성은 복이요, 성씨는 복씨예요. 복이고, 명은 상이다. 복상입니다. 현인지현이, 그러니까 남, 인자는 사람 인자인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현명함을 현명하게 하기를. 현명하게 인정하는 거죠, 위에는. 역기 호색지심이면, 호자 밑에 거상이라고 써 있어요. 이럴 땐 좋아할 호자예요. 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꾼다면, 바꿀력자. 다시 해석하면, 그 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꿔본다면, 바꿀 정도로 좋아한다면, 호선 유성야라. 선을 좋아하기를 참으로 함이 있는 것이다. 이 성자는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이에요. 참으로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문을 공부한 사람들은 호색 할때 색자를 그냥 여색을 좋아하기를 어른들은 그렇게 했지만 요즘 말로 하면은 섹스 좋아하는 거지요. 남녀가 섹스를 좋아하는 것처럼 현인을 좋아한다 해야죠. 치는 위, 위, 유, 위하니 치라는 것은 이 위자는 위탁한다 할때 위자지요. 맡길 위자의 뜻과 같으니 위치기시는 그 몸을 위치 맡기고 바친다는 것은 위불류기신이라. 이르되 그 자신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챙기면 안 되겠죠?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나선다. 그런 말로 보시면 되겠어요. 사자는 개, 일륜지, 대자이, 행지, 필, 진, 기성이니, 학구, 여시이라. 여기서 위에서 제시한 이 현현, 후대, 역색, 감여, 사, 분모, 능갈, 기력, 사군, 능치, 기신, 여, 붕어교, 어니, 유신이 네 가지 조항이죠. 네 가지는 다 일륜지 대자요. 일륜의 큰 것으로서 행지, 필, 진, 기성이니 그것을 행하는데 반드시 그 참됨을 다해야 할지니 그 정성을 다해야 될지니 학구 여시이라 학문은 이것을 학문에서 구하기를 이와 같이 할 따름이다 이거죠. 고로 그러므로 자하 언유능 여시지이니면 자하가 말하기를 능히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구비 생질지 민댄 필기 무학지지니 참으로 생질짐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바탕이 아름다운 것이 생질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IQ가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무학지지, 배우기를 힘써서 이르는 자라야만 이렇게 그 이와 같이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수, 혹, 이위, 미상, 위학이라도 비록 숫자지요. 비록 혹자가 미상위학 일찍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위한다 하더라도 써위자하고 위자는 여길 위, 생각할 위 그런 뜻이에요. 이위는 엄마라고 생각한다 그런 뜻이니까 해석을 다시 하시면 비록 혹자가 일찍이 배움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필 위지 이 학야라. 나는 반드시 위지 이 학, 이미 배웠다라고 말하겠노라. 이 말은 본문에서 수왈 미학이라도 오필 위지 학이리라 유머를 풀이한 거죠. 유씨왈 3대 지학은 유씨가 말하기를 3대의 학문은 3대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3대라고 해요. 개 소이 명 일륜냐니 그때의 공부라는 것은 다 일륜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능시사자면 이네 가지 조항에 능하다면 일륜의 후인이 일륜에 있어서 두툼한 것이니, 그죠? 학지위도 공부하는 도태미, 공부하는 방법이 하이 여찰이요, 하이 가찰이요. 무엇으로써 여기에다가 더함이 되겠는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 말이에요. 자하 이 문학명이 기연이 여차즉 자하는 문학으로서 이름이 난 사람이에요. 자하는 시경을 참잘 읽었다고 하지요. 이름이 난 사람인데 기연이 여차즉 그 말이 이와 같은즉 고인지 소위학자를 옛사람들이 학문이라고 말한 것을 가지의라 알 수가 있도다. 옛날 사람들이 학문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뭐글잘 쓰고 뭐시잘 쓰고 뭐 수학자라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인륜에 두툼하게 행동했던 것들이더라 이거죠. 고로 학이 일편이 대저 개 제어 무분이라 그러므로 학이 일편이 학이편이 대저 대체로 다 근본에 힘쓴다는 그런 내용들이 달려있다 이거죠. 그런 내용들의 내용이 있다 이거죠. 오씨왈 자하지연이 기의 선의나 그렇지만은 이 자하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에 결점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오씨가 말하기를 자하의 말이 그 뜻은 참 좋을 선자여 좋기는 하나
연인아, 그러나 사귀지간은 말하는 사이에, 그렇죠? 우리 어세라고 하고 그러죠? 억양태과하야. 누를 억자, 드날일 양자예요. 그러니까 억양이 너무나 지나쳐서, 이건 뭐예요?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웠다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류지폐 그 흘러가는 패단이 그 종착역에 가서는 장혹지어 폐악이니 장차 혹시 배우기를 폐지하는 데에 이르를까? 이르를지니 이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만 잘하면 되는데 공부해서 뭐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필약 상장 부자지연 연후에 위무패하라. 반드시 윗장에서 말한 공자님의 말씀처럼 말씀 같이 한 다음에라야 패단이 없게 될 것이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하발현현후대 역색하며 사부모대 능갈기력하며 사군후대 능치기신하며 여풍우교대 언이유신이면 수알미학이라도 오필 위지학이라리라. 자하는 공자 제자니 성은 복이요 명은 상이라. 현인지현이 역기호색지심이면 호선유성야람 치는 유위아니 위치기신은 위불유기신야람 사자는 개일륜지 대자이 행지필진기성인인 학구여시이람 고로 차하이 언유능여시지이니면 고비생질지민된 필기무학지지니 수혹 이비 미상위학이로도 아필 위지이학야람 유시발 삼대 지학은 개수이 명일륜야니 능시사저 즉 어일륜의 후이님 학지위도이 하이 가차리요 자하이 문학명이 기언이 여처즉 고인지수위학자를 가지의람 고로하기 일편이 태조 개체여 무본이람 오시발 자하지연이 기의 선의남 연이나 사귀지간에 억양태과하야 기류지폐 장혹지어폐하기니 필약상장 부자지언 연후에 위무패야람.